제가 3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보고서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야, 이건 정말 영어 교육의 우리나라 어휘 교육의 혁명이다. 네, 유튜브에 진리라고 하는 옛날 구글 디자이너가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를 선을 보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전 교과에서 다 하네. 국어과에서는 타이포 딕셔너리라서 국어과에서는 이미 이렇게 신가중학교에서 봄하면 떠오르는 단어 쭉 이런 책 제목 전 교과에서 지금 파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은 한문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한문 자체가 표의문자잖아요. 이 타이포션리는 뭐냐? 표음문자로서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죠. 표음문자로서. 그런데 그 표음문자에다가 표의문자적인 특성을 가미하는 기가 막힌 작업이거든요. 근데 한문, 중국어 이런 과목에서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세요. 왜냐? 우리나라 애들은 유별난 시각화 숫자랍니다. 외국 학회지에 보고가 돼. 유별난, 하여간 한국 학생들은 유별난 시각화 숫자. 근데 정말 불과 3, 4년 만에 이게 다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 남자애들은 이게 잘안 돼. 자, 남자애들은 이 와서 그래, 애교필 제주도 없는 거야. 경실에서 F용지 한 장만 이것도 못해가지고 공책에다가 이렇게 쓰시대요. 남자애들은 그런데 남자애들은 그래도 아 이럴 때참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 안 생기지. 그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거 칭찬을 안 해주면 남자애들은 좌절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해요. 예, 그러지 마시고 꼭 집어서 칭찬해 주셔야 돼. 연습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그렇지! 요거 피자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이, 여자가 좀 알아. 그 못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남자애들 칭찬법이에요. 콕 집어서 칭찬하는 거야. 아니면 여자애들은 열심히 하고 남자애들은 놀아버리는 그런. 요것도 뭘 칭찬해야 될까? 어, 그렇지. 어이, 도넛스, 요거. 토스트, 또. 우와, 대박. 와, 오, 한자도 하네. 칭찬거리가 이렇게 막 쏟아져. 완성도에 기대하지 말고. 요렇게 해야, 예, 요렇게 해줘야 남자애들이 기가 살아요. 유치원가, 이게, 야, 그래서 애들한테 할 때, 얘들아 이거 봐라. 이게 근데 이거를 선생님 볼때 한숨 미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숨 쉬는 순간 누가 잘못이냐면 누가 잘못한 거야? 애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애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어 이거 이글루네. 한 방에 표현했네. 그렇게 하고. 토론, 그렇지. 어이, 그렇지. 어이, 용기를 내고 있어, 지금. 어이, 여기 또 뭐 있네. 곰도 있네, 곰. 와, 대박. 이게 남자애들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뭘 격려해 주시냐면, 야, 이거 만화 잘 그리는 아이는 우리나라에 쎄였다. 이런 거, 하나, 그림 하나 그린 거, 5천 원만 주면 다 그려요. 알바생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디어가 중요해. 벌써 아이디어가 몇개 들어가? 하나, 둘, 여기 또 활도 있네. 우와, 대박이다. 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그러면 얘, 얘 아이디어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걸로 감히 꼽는 난 지리에서 지리 용어 때문에 죽어. 산간물 아로새기듯이 굽이쳐 나가는 모시기래 얘. 그러니까 아 그럼 머리 아파 그냥 이렇게 그려 그냥 감히 꼽는 등고선 삼각주 온천 화산 이렇게 해보시죠. 네, 이거는 타이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펩신 아밀레이스 침질질. 네, 그러니까 단원의 핵심 개념을 학습할 때 왜 얘기하지 말자 이제. 표현하게 하자. 왜? 유별난 시각 학습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럼 애들은 이거 보면서 그냥 학습하는 거야. 왜라고? 네, 아밀레이스 그러면 침질질 아밀레이스 그렇게 시각으로 기억을 합니다. 온몸 순환 한자 봐 한. 네, 이렇게 네, 교사들은 주로